네,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ing Started 02예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전에 했던 것들 리셋이라고 항상 리셋을 새로 하시면은 초기 상태, 초기 상태로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좀 편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X 환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S mix 이렇게 해서 환경 들어오고 뭔가가 에러가 있네요. 뭐라고 뜬나요? 그렇군요.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insert all 이라는 게 나와요. insert all이 뭔지를 보시면 먼저 이전에 리포에서 create crude라고 그러잖아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네 가지는 스키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using schema 파일. 스키마 파일은 뭔지 이 스키마 파일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impure function 여기 내용이 다 지워져 버렸군요. 다시 좀 되살려야겠습니다. 잽싸게 예, 다시 되살렸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스키마 파일이 하는 역할 아니죠. 3번이죠. 3번 얘가 스키마 파일입니다. 집어넣을까요? 이것을 스키마 스키마 파일. 보통 단수형이죠. 단수형 파일 명칭은 단수형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봤을 때도 어카운트 같은 경우 이 어카운트가 아니고 아티스트의 경우 이렇게 단수형 파일 이름이 아티스트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쯤 앨범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이 보시면 단수형으로 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스키마들은 이렇게 파일명을 단수형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이 테이블명은 복수형으로 표시합니다. 스키마 장르즈는 이제 미그레이션에 있는 테이블명이에요. 장르즈라고 한 테이블은 쭉 들어와서 밑에 미그레이션 파일 어디 있나요? 리포에서 미그레이션에서 장르 부분 여기 있죠? add 장르 테이블 이게 이제 이게 장르즈 복수형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그레이션 파일 하나랑 그리고 스키마 파일 하나 위에서 봤던 조제 봤던 스키마 파일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밴드면 밴드 장르면 장르 이런 스키마와 미그레이션이 1대1 관계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지워버리고 이번 주는 리포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리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스키마 파일이 서로 하나의 미그레이션 파일로 매칭이 되고 그죠? 이 미그레이션 파일은 밑에 그림에서 레이어를 보시면 세 번째 아니죠 네 번째 얘가 미그레이션 파일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스키마 파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크루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크루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크리에이터 리더 업데이트 딜리트 네 가지를 크루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퍼레이션 유징 스키마 그래서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게 지금 예제로 보고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어디 있나요? 두 번 getting started 두 번째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아니죠. 첫 번째 파일이죠. 첫 번째 보시면은 insert, 뭐 get by, update get by는 crude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query입니다. query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insert하고 update하고 delete하고 세 가지가 나와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스키마 파일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insert 같은 경우 artist라는 스키마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죠. artist라고 하는 스키마는 위에 여기에 artist 여기 있죠. 여기 규정된 이 스키마 파일 얘를 이용을 해서 insert, delete, 뭐 update 등등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Getting Started 2잖아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한 번씩 파일이 많으니까 찾는 게 일이에요. 그냥 여기 컨트롤 P에서 Getting Started 두 번째 이렇게 찾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Insert All 예. Insert 뒤에 All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insert 말고 delete도 또 all 있고 update도 all이 돼 있어요.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얘도 실행하면 뭐 결과는 동일해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설트는 지금 명령어 먹히진 않습니다. 어설트는 따로 명령어 먹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실행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리절트에서 리퍼 인설트 얼 해서 이렇게 축출됐죠. 네임. 리절트가 뭔지 볼까요? 보시면은 1번 nil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네요. 인설트 리절트 equal 아티스트 1번 nil 이걸 리절트 nil이죠. 왜 nil로 돼 있을까요? 리턴 되는 값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군요. 리턴 하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리턴 되게끔 하려면은 별도의 내용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파리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 있죠? insert all 다음에 returning에서 뭐라고 지정돼 있죠, 그죠? returning에서 id하고 name을 지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볼까요? 이번에 똑같은 내용 같은데 result에서 이만큼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result를 열어보죠. result 하면은 result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이고 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스키마를 이용한 크루도 하고 요 insert all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뒤에 all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all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는 스키마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elete, update, read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create 보통 insert입니다. insert 뒤에 all 혹은 update all 혹은 delete all 얘네들은 accessing이라고 할까요? accessing db table without bio schema라고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바로 DB 테이블에 접근할 때 그럴 때는 insert all, update all, delete all이에요. 그리고 얘는 return 값이 기본적으로 nil입니다. 그죠? 얘는 returns nil. 이거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return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return을 할지를 이렇게 지금처럼 returning id name, id와 name을 return 받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returning이라고 해서. 그죠? return the nil without returning 이라고 하는 여기 없으면 그죠? 근데 스키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얘는 크루도 스키마를 이용한 첫 번째 getting started 첫 번째 예제죠. 그죠? 첫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rtist. 왜냐 artist 지금 보시면 얘는 artist라고 하는 얘는 스키마예요. 아티스트 스키마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인스트 올에서 이렇게 아티스트라고 돼 있죠. 그죠? 문제 스트링. 얘는 뭐냐니까 미그레이션 파일에 있는 아티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미그레이션 파일에 아티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얘를 지정한 거예요.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그레이션 파일에서 지정되어 있는 요 아티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DB 테이블이죠. DB 테이블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한 경로가 좀 다르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미그레이션 파일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리퍼 인설트 올 이번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서 보죠. 보시면 바로 리턴 되죠. 뭐 리턴 되는지 보니까 뮤직 DB 아티스트에서 스키마 형태의 데이터가 딱 들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인설트 리퍼 인설트에서 조금 전에 두 번째 파일에 있던 얘 있잖아요. list all에서 artist라고 되어있죠. 그죠? 얘는 return 되는 것이 nil이에요. nil. 차이점. 그죠? 두 개의 차이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artist라고 하는 스키마이고 얘는 db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래서 db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조작할 때는 insert all 혹은 밑에 또 insert all 이것도 있고 또 뭐 있는 update all도 있죠. update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update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임이에요. 데이터 타임 여기에 뭔지는 나중에 한번 데이터 타임으로 따로 한번 또 수업 에피소드를 가질 겁니다. 데이터 타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데 UTC Now 이렇게 표시되죠.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 30일 06시 15분 그죠? 06시 15분? 지금이 06시 15분 아닌데 지금 제 컴퓨터 시각이 저 미국 기준으로 좀 맞춰 있는가 봅니다. 자, 미국 시각이에요, 이 시간. 한국 시각이 아니라.
그리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리절트도 이렇게 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리절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단일입니다. 네이죠, 그죠? 딜리트 마찬가지 리절트 딜리트 트랙. 우리 둘이가 트랙을 만들었던가요? 트랙 만들지 않았군요. 트랙을 만들었으면은 트랙을 딜리트 올 해서 트랙. 이 올이라고 하는 건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부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테이블 스키마를 거치지 않고 테이블에 접근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getting started 돼 있는 세 번째 것도 잠시 좀 볼까요? 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리터닝 들어 있고 이번에는 퀘리예요. 퀘리. 퀘리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이 Ecto Adapters SQL Query. Ecto Adapter SQL Query. 뭐가 좀 길죠? 그래서 Ecto Adapter 얘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리포 EX 파일, MusicDB의 리포. 이 파일은 어디 있나요? 이 파일은 여기 있는 얘예요. 리포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피닉스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리포에 보시면 여기에 액터 어댑터즈에서 우리는 포스트그리스를 쓰겠다. 그래서 포스트그리스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DB.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뮤직DB. 그래서 뮤직DB.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는 뮤직DB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얘 이런 방식으로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방식이라고 표시하고 뱀처럼 뱀이라고 스네이크로 표시하고 이 경우를 카멜 케이스라고 낙타처럼 볼록볼록하다 해서 카멜 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액토 아답터는 포스트그레스라고 지정해뒀죠,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이 내용입니다. 액토 아답터 포스트그레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SQL, 퀘리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포. 리포 디폴트의 리포트 리포는 우리 위에다 지정한 이 리포를 말한 겁니다. 뮤직DB의 리포, 그죠? 리포에서 요거는 이제 SQL 문법이죠. ID가 1번인 아티스트를 내가 찾겠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1번 ID는 마일스 데이비스 1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쭉쭉 나오죠. 리턴되는 값을 보시면은 오케이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리졸트라고 나와요. 포스트그레 다음에 뒤에 X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의 리졸트가 리턴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포스트그레스가 무엇인지는 또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SQL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이죠. 이걸 다르게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리포 퀘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액터 어댑터즈 SQL 요거 대신에 리포를 불러서 그냥 리포 퀘리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도 리턴 되는 값이 무엇인지 볼까요? 그래서 뭘 잘못 적었나요? 됐습니다. 마찬가지 보시면 OK에서 Postgres Result에서 OK Postgres Result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오죠, 그죠? 포스트그레스 다음 에피소드에서 포스트그레스 요란 모듈 이 모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